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목적 없이 떠드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 촬영 그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 누르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그 상호작용이 제가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오늘이 언제야? 오늘이, 8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백신을 맞고 왔어요. 이제 백신 1차를 드디어 맞게 됐는데, 병원에 갔죠. 그 병원이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갔던 병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뭐, 그때부터 갔던 것 같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닌 병원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저를 잘 아시고, 커오는 과정을 의도치 않게 그 의사 선생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심지어 대학원 들어가는 것까지 아시고, 가면은 근황을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백신을 이제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뭐 이러한 백신을 맞게 될 거고 이러한 증상이 후에 있을 수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을 좀 유의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쭤보시더라고요. 학교 잘 다니고 있냐, 뭐몇 학기냐, 대학원 몇 학기냐, 그리고 뭐 전공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교수님, 대학원 교수님이 저한테 뭐 논문 잘 되고 있냐 이런 거 여쭤보시는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시던 분이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반가우면서 그런 물음과 내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게 얼마 만의 경험인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사람 간의 어떤 교류, 의사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구나. 백신 맞으러 가서 아 진짜 주사 맞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그래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없거든요. 뭐 요즘 뭐 어떤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지 않나. 아무튼 백신은 잘 맞고 왔고요. 1차 화이자를 맞았는데, 첫날은 그냥 팔이 좀 아프고, 저녁 때, 밤때 되니까 좀 머리가 이렇게 묵직해지는 느낌? 그리고 백신을 맞은 다음 날에는 머리가 조금 더 무겁고, 약간 지끈거리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타이레놀 먹으니까 금방 그 증상들이 없어졌고, 지금 이제 백신을 맞은 뭐 3일째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평소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나름 괜찮고요. 날씨도 맑고, 네, 저는 여기 집에 있고, 오늘 사실 서울국제도서전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갈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 내가 성수동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가 저희 집에서 되게 멀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해서 일단 오늘 안 갔고 그리고 내일은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그거를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요일인데 아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서 사실 갈 엄두가 안 나고 주말은 사실 애초에 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금요일 이제 하루 남은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갈수 있을지 아 올해도 못 가는 건가 해서 되게 지금 좀 우울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냐면, 어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침대에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눈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읽었어요. 정혜윤 작가님의 그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을 다 읽었고, 전자책으로 읽었고, 김초엽 작가님의 그 지구 끝의 온실, 그 책도 다 읽었어요. 지구 끝의 온실은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거든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던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니까 그래서 읽었고 어제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오늘 리뷰할 거는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읽기 시작한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이만큼 가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2년 전인가 읽었었거든요. 전자책으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아, 이 책을 그때 그 책을 학교에서 읽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야지 하고서
아직까지 못 읽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책이 표지가 원래 이게 아니라 민트색 그런 톤이었고 하리보 같은 빨간색 젤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표지에.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그 표지가 이렇게 썩 저에게는 이렇게 끌리지 않아서 이거를 종이책으로 살까 말까 고민을 2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이 새로 출간이 된 거예요. 이런 예쁜 표지와 함께 이게 개정 판인지 특별판인지 한정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가워서 얼른 샀고 표지 진짜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에요 책이. 이렇게 딱 쥐고 읽기에 너무 좋고 지금 34쪽, 35쪽까지 읽었어요.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 이틀이면 다 읽지 않을까? 오늘 다 읽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소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책 소개할 게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마커스 주삭 작가의 책도둑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원래 다른 표지로 1, 2권이 나뉘어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합본, 양장본 이것도 한정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표지로 멋있는 표지로 그래서 샀습니다. 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는데 나는 죽음의 신. 죽은 이의 영혼을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는 것이 나의 주 임무다. 책에 관한 이야기겠죠? 책도둑이니까. 사실 줄거리는 잘 몰라요. 죽음의 신이 그 화자인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아이에 관한 책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가? 아직은 시작은 안 했는데 조만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미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브이로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채널은 일단 이분이랑 이분. 이 두 분의 영상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도 하나둘씩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했고 그리고 저도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잘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고 이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거를 보면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물감이나 혹은 뭐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예전부터 나만의 것을 창조해낸다라는 행위를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삶의 이유이자 재미이자 목적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 좀더 보람을 느끼고 이분들이 올리시는 스튜디오 브이로그라는 그 타이틀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작업실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좋고 내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내 작업 공간이라고 나름 부를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좀더잘 꾸미고 싶다. 나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예 캔버스를 하나 사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 벽에다 걸어놓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얀 캔버스를 보면은 좀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막한 것도 막막한 건데 분명 내가 붓을 드는 순간, 물감을 대는 순간 어디선가 내가 망칠 거라는 거를 약간 머릿속에서 계속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괜찮은데 분명 어디선가 너는 붓터치를 약간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과물은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하나 봐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게 잘안 돼요. 참 달력을 새로 넘겼답니다. 요렇게 9월 달력이요. 8월 달력 8월 부분이 사실 제가 이 달력을 산 이유였거든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 생선이 그랬는데 이제 9월로 넘어갔고 예,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달력인데 레몬 컨셉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쁜 레몬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안 오리진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레몬인가 봐요. 레몬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 여기 이렇게 귀엽게 떡을 만들고 있는 요 데일리 라이크의 레트로 달력 요것도 붙였고 아 그리고 다이어리를 새로 바꿨어요.
짜잔. 제가 이전에 쓰던 다이어리,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커다란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플래너인데 그거를 다 써서 이제 요거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알라딘에서 사은품인가로, 아니야, 알라딘에서 그냥 샀던가? 아무튼 알라딘에서 만든 노트예요. 다이어리가 아니라 무지 노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는데, 무선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9월 달력을 그리고 뒤에다가 열심히 쓰고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다이어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독서 다이어리 이거 쓰고 있습니다. 4월부터 쓰고 있는 다이어리이고, 제가 제 취향에 맞게 좀 이것저것 바꿨는데요. 일단 다이어리 커버는 허니메이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패브릭? 캔버스? 이런 재질의 60 커버입니다. A5 사이즈고, 속지는 제가 임의로 바꾼 건데요. 얘는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에서 또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 거기서 나온 노트예요. 원래 그냥 이렇게 제본돼 있는 노트였는데, 제가 그거를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표지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노트예요. 이게 두 권이 세트예요. 그래서 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거랑 요거랑 같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그냥 얇은 노트거든요. 안에는 무지이고. 근데 이런 노트는, 근데 독서 다이어리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쓰기에는 뭐랄까, 그냥 뭔가 약간 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표지랑 속지랑 다 낱낱이 분해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60 커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고요. 얘도 거의 다 썼어요. 한 지금 5장 남았나? 얘를 추가로 더 끼워서 여기다 쓸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다이어리를 하나를 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예 새로운 다이어리로 넘어간다면 이거를 쓸것 같아요. 얘도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의 노트이고요. 광고 아니고요. 광고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 구매를 해서 네, 쓰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무늬죠. 아직 봉투도 안 뜯었어요. 새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개봉을 하고 싶어서 아직 봉투도 안 뜯은 새 거이고요. 얘는 안에 줄이 그어져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독서 다이어리로 쓰기에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후보예요, 후보. 후보 1. 얘를 속지를 또 뜯어서 표지랑 같이 사용을 한다. 후보 2. 얘를 사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문구 얘기를 기왕에 시작한 김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귀여운 스티커를 한장 샀거든요. 요겁니다. 진짜 진짜 너무 귀엽죠? 아델리 드로우라는 작가님이 그리신 펭귄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읽고 사는 스티커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4장을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저희 엄마께 선물을 드리려고, 귀여워서. 나머지 3장은 제가 쓰려고. 똑같은 스티커를 4장 산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튼 근데 너무 너무 귀엽죠? 여기 와, 책 사고 서점에서 나와요. 얘가 가방을 메고, 펭귄이 여기 막 이렇게 책 보고 있고, 책 들고 가고 있고. 책 덕후라면은 이거는, 봐봐, 책 읽고 있어. 이런 감성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샀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뜬금없이, 맥락 없이 아무한테나 카톡해서 얘기하기는 좀, 뭐 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휴먼 인터랙션이 너무 부족해 지금. 뭔가 지금 한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 얘기한 김에, 약간 컬러가 맞는데? 제가 최근에 산 매니큐어예요. 모디 컬러 네일즈 44번 블랙 그린이라는 색깔입니다. 얘랑 얘를 샀어요. 얘는 23번 베리 로즈라는 색깔인데, 둘다 되게 다크하고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데, 문제는 제가 이 컬러랑 굉장히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23번 베리 로즈인지 아니면 라이딩 후드라는 색깔인지 헷갈리는데,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이거거든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이전에도 꽤 여러 번 발랐는데, 근데 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샀어요. 실은 얘를 사고 원 플러스 원이라길래 얘를 산 건데, 과연 제가 똑같은 컬러를 산 건지, 거의 비슷하고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다른 컬러를 샀는지 한번 보죠. 제가 새로 산 거는 베리로즈. 사람 취향 어디 안 간다. 베리로즈. 베리로즈. 이건 유통기한 언제까지야? 심지어 유통기한도 아주 넉넉하게 2022년 6월 11일까지인데? 얘 유통기한 언제야? 2023년 5월 11일까지네요. 확인하지 말걸. 어떤 게새 건지 구분도 안 가요. 괜찮아, 원 플러스 원이었어. 하나 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거 하나 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요즘 살고 있답니다.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40% 정도 꺼내어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나? 지금 당 둘러보면서 또뭐 자랑하고 얘기할 거 없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읽은 책들, 그러니까 제가 8월에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약간 도피성 독서로 이 개강이 다가온다는 것과, 그러니까 학업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피성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게 건강한 독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읽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네다섯 권 정도 영상에서 간단하게 다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한 2주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크립트를 지금 3권까지는 썼어요. 근데 나머지 2권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스크립트 써서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상 올리는 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영상을 만든 건데, 학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것,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평정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이 모든 것은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수단은 의사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맥락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배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 화창한 가을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포근하게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